맞습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박인수 선수와 이재혁 선수에게는 가장 아픈 기억이 있는 트랙이잖아요. 지난 시즌 결승전을 생각을 해보면 네, 선수들이 이번에는 또 선두권에서 좋은 경기를 펼쳐줘야겠습니다. 그래서 박인수 선수도 지금까지 그냥 주행만 보자면은 잘 버티고 또 따라오고 막 이러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직 박인수 선수랑 1등을 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쉬움은 분명히 떨쳐내야 되는 상황인데요. 탑4 안에 이상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일단 김지민 선수, 이재혁 선수 사이에 껴있는 박인수인데요. 확실히 전체적으로 선수들 몸싸움이 단단해요. 다른 쪽 같았으면 벌써 4번, 5번 연쇄 추돌이 났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라인을 다 버티면서 지킵니다. 이거 지금 박인수 선수가 오히려 노준현 선수를 밀어주면서 김지민 선수에게 파편이 켰는데 노준현 선수는 그거를 다시 복구를 했어요. 네. 뭔가 최정을 바라보는 최정의 그 선을 서로 공유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상관 좀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뒤로 이재혁이 이재혁 완전 번질. 이재혁 선수가 이랩 아닌데 괜히 무리한 느낌이 있었거든요. 세 명이서 뭉쳐가는 타이밍이었는데요. 너무 치명적인데요. 이 거리 차이가. 이거는 좁히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알키를 좀 심하게 누를 수밖에 없고 빌드 회복도 안 됐을 거거든요. 근데 그 사이에 박인수는 유저 밀렸고 박현수가 이래 유지 중. 대신에 앞쪽에서 우당탕탕 한 번만 펼쳐지게 된다면 이재혁 선수도 어느 정도 또는 회복이 될 거고요. 이제 네. 점심많이 못 먹은 선수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한번 열리겠는데요. 이적 선수 입장에서 어차피 지금 문의 순위가 어느 정도 높다는 건 알고 있어서 적당하게 우선 따라간다는 생각일 것 같고 최우수도 오늘 팀전에서 좋았었는데 아직까지 너무 잠잠했습니다. 오늘 김재민 선수 라인이 적당하지가 않아. 막 들어가요 그냥. 안에 들어왔는데 글쎄요. 여전히 붙어있는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박인수가! 쪽을 먼저 선점을 했는데 오히려 김지민 선수가 약간 압박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. 여기만 잘 가면 그렇죠. 이 이후에 점프대에서 한번 열려요. 최용훈도 가능하고 라이프킥 인수 최용훈의 힘을 이용 밟힐 수 있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재혁은 결국 8등으로 들어왔고요.